박수홍 아내 김다혜 남편 자랑 눈물 날것 같다.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피디 박수홍 무작정 찾아갔다. 사랑이란 윌리엄 세익스피어 사랑은 내게 질문하지 않으며 다만 끝없는 지지를 해준다. 박수홍 23세 연하 아내 김다혜 남편 자랑 눈물 날것 같다.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김다혜가 박수홍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26일 첫 방송되는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선 다섯 MC 박수홍, 최성국, 박경님, 오남이, 임나라가 한 자리에 모이는데요.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박수홍은 지난 파일럿 방송도 재미있었지만 나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죠. 그러나 박수홍의 VCR 출연조차 몰랐던 최성국은 너못 찍었어? 라며 화들짝 놀랐고 오남이도 저한테는 누구 나오는지도 안 가르쳐줬다고 궁금해했죠. 이와 함께 공개된 박수홍의 VCR에선 아내 김다혜와 뽀뽀 장면이 공개됐죠. 편집될 줄 알았던 모든 장면이 공개되자 다황 박수홍을 향해 최성국은 지난 여름에 내가 느껴봤던 거다. 너도 느껴봐. 라고 반응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방송에서 박수홍은 인생의 시동이 꺼져 있었다. 살아온 가치가 무너졌을 때날 점프시켜준, 시동 걸게 해준 사람들에게 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며 제 아내가 잘못 알려진 사실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내 김다연은 남편 자랑 좀 해달라는 요청에 자랑하려다가 눈물 날것 같다며 눈씨를 붉켜더니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애틋함을 드러냈다는 후문입니다. 조선의 사랑꾼 PD 박수홍 무작정 찾아갔다. 러브스토리 듣고 눈물. 조선의 사랑꾼 이수근 PD가 박수홍 섭외 비하인드를 털어놨습니다. 24일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측은 이승훈 PD와의 인터뷰를 공개했죠. 조선의 사랑꾼은 연인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은 뒤 결혼에 리인하기까지의 비밀의 구간을 하이퍼 리얼리즘 다큐처럼 보여주는 최초의 예능입니다. 1대 사랑꾼 최성국과 오남이에 이어 2대 사랑꾼 박송이첫 방송부터 출격합니다. 배우 최성국과 제작진인 이승훈 PD의 개인적인 인연에서 출발한 조선의 사랑꾼은 지난 추석 파일럿 2회 방송에 이어 정규 편성까지 결정 지으며 성장했는데요. 사랑꾼주 OMC 중한 명인 박경님은 장수 프로그램이 될 거니 걱정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이승훈 PD가 2대 사랑꾼 박수홍의 합류 과정부터 쉽지 않은 출연자 섭외 비법까지 가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다음은 조선의 사랑꾼 이승훈 PD 1문 1답입니다. 1. 조선의 사랑꾼의 2대 사랑꾼 박수홍님의 합류가 화제입니다. 어떻게 출연하도록 설득하셨는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9월에 박송 씨를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 시기엔 박송 씨를 만나는 일 자체가 어려웠죠. 박송 씨가 녹화 중인 탑 방송을 국 찾아갔고 그 앞에서 녹화 끝나고 나오시길 무작정 기다리던 기억이 납니다. 어렵게 박송 씨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던 중 현재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랑을 키워나가는 두 분의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저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당시 옆에 계시던 박송 씨의 매니저께서 진흙밭에서 천년에 한번피어나는 연꽃 같은 사랑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선배님의 사랑이야기를 저희 프로그램에서 담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케미가 돋보이는 사랑꾼 MC군단이 새롭게 꾸려졌는데요. 어떤 의도로 구성된 MC들인지 실제 녹화해보니 원하던 진행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봐도 사랑꾼 타이틀이 어색하지 않은 분들로 MC진을 꾸렸습니다. 저희는 박수홍, 박경림, 최성국, 오남이 임라라, OMC를 사랑꾼즈라고 부르는데요. 사랑꾼즈 모두 본인들의 일상 속 모습을 사랑꾼 VCR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MC들은 단순히 스튜디오에 나와서 타인의 이야기를 보고 거기에 리액션만 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사랑꾼 조상님, 박경림 씨를 제외한 네 분은 결혼을 앞둔 또는 막 결혼을 한 신혼들이다 보니 한번 어떤 얘기가 나오면 화수분처럼 본인 얘기들이 끊이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치 지난 몇 개월간 서로 합을 맞춰온 사람들처럼 촬영은 신경 안 쓰시고 계속 수다를 떨어서 제작진이 이를 제지시켜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3. 연애에서 결혼 준비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결혼식 당일까지를 생상하게 보여줄 출연자를 섭외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 같습니다. 이 힘든 미션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고 계시는지요? 연애부터 결혼 준비까지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다 찍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연예인들이 보통 이 과정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시기별로 다양한 출연진들을 찾아서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식 일주일 전부터 찍기도 하고 어떤 분은 3개월 전부터 찍기도 합니다. 또 아직 상대가 없지만 결혼하고 싶은 의사를 밝히신 분이 계신다면 그 지점부터라도 따라붙을 생각입니다. 파일럿 방송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사랑꾼팀이 붙게 되면 지지부진하던 결혼과정도 속도가 붙더라고요. 결혼에 더 빨리 꼬리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선의 사랑꾼이 도와드려요. 4. 조선의 사랑꾼에서 가장 결혼선배인 박경림님. 유일한 미연 MC인 임라라 님도 새롭게 투입됐는데요. 섭외 과정에 뒷얘기는 없었는지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경림 씨는 기혼 선배답게 결혼에 대한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 분이라 그런지 후배 사랑꾼주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바로바로 바로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또한 본인이 결혼할 시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시절 결혼을 준비하며 느꼈던 설렘, 고민, 추억들을 얘기해 주시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리마인드 웨딩을 조선의 사랑꾼에서 한번 찍고 싶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임라라 씨는 mz세대를 대표하는 사랑꾼이죠. 저희 mc들 중에는 x세대가 두 분이나 계셔서 요즘 친구들의 생각을 대표해줄 출연진이 있었으면 하세요. 엔 nj 커플이 뭐 너무나도 유명한 사랑꾼이기도 하고요. 혹시 또 모르죠. 9년째 장기 연애 중인 임라라 씨가 저희 프로그램을 하다가 결혼 결심을 하시게 될 수도 있으니 오 결혼의 날것을 보여주는 다큐 예능답게 생생한 촬영의 특징인데요. 이와 같은 장면들을 잡아내는데 혹시 모를 출연자의 갈등이나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사랑꾼 출연자가 오늘 청첩장 만들 예정입니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걸 찍으러 갑니다. 또 이번 주에 상견례 할 예정입니다 하시면 저희는 그걸 찍으러 갑니다. 또 오늘 고백하러 가려고요 하시면 저희는 그걸 찍으러 갑니다.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있는 그대로 그 과정을 다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촬영이 진행될지 제작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 물량이 상당해서 편집에 애를 먹기도 하죠. 그리고 이젠 PD들이나 작가들이 거의 웨딩 플래너 수준이에요. 출연자의 모든 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 진행 과정에 대해 안내를 해주기도 해요. 에로상이라면 저희 팀엔 결혼한 사람이 저백은 거의 없는데, 출연자들이 다들 사랑꾼들이라 매일 사랑꾼들의 알콩달콩한 모습을 지켜보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한 후배 PD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여자친구도 없는데 결혼식 촬영은 물론 신혼여행까지 따라가다 보니 가끔 현타가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6. 파일럿 방송 이후 방송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어떤 평가를 들었을 때 뿌듯하셨는지 시청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 파일럿 방송이 나간 바로 그 다음 날 위에서 바로 정규 편성을 준비하라고 해서 뿌듯했습니다. 저희 채널이 주 시청층보다 어린 연령층에게서 반응이 온 것도 뿌듯했고요. 시청자들도 앞으로의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하고 싶다. 이래서 제목이 조선의 사랑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좋겠네요. 한편, 박성 부부가 출격하는 조선의 사랑꾼은 오는 26일 밤 10시 첫방송됩니다. 박성, 김다희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우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